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맞아, 우리 한글 게임 하지 말고 우리 정해진 게임 하자. 우리 그냥 컨트롤 하는 게임 하자.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건 마우스 클릭질만 하는데 사람의 멘탈을 다 깎아먹은 것 같아. 나 지금 게임하다가 아 사람이 던질 수도 있구나 게임. 이거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쭉쭉 내려가면 쉬움인데. 어, 설마 쉬움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 피가 15야 15. 아까 20몇이었는데 이거 15밖에 안 해. 그때 놓치는 건 똑같은데? 그 놓치는 건 우리가 운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냥 마우스를 누르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확률은 똑같은데 말이지. 왜 우리는 확률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걸까? 어? 데미지가 왜 안 들어가는 걸까? 왜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넌 그걸 이해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없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미 양쪽에 끼자 시켜놔. 2.2에서 9.2.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하거든. 봐, 이거 보면은 18.4에서 4.4잖아. 이거를 빼면은 이거 지금 빼는 거 아니야? 하차! 세진 거 같은데? 원래 그런 재미 나. 맞아 세진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도 되게 잘 나오거든. 그니까 굳이 저퍼가 아니어도 잘 나오긴 하는데 더 잘 나오는 게 좋잖아 아무래도. 그치. 그리고 우리가 2차 멘붕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 끝까지 내려왔는데 그 엔딩이 안 먹힐 때. 나 조건은 다 맞췄어. 맞췄는데 설마 안 되면. 에이 설마요. 설마 여기서 감도 올려주고 설마 그런 일이 생기면은 빨리 채워주고. 어 나는 그냥 나갈게 불은 이 방에서. 알았지? 날 원망하지 마라. 난 널 미워한 적 없으니까. 난 단 한 번도 널 미워해본 적이 없어. 우리 시청자분들 다 멘탈 깨지신 것 같은데. 왜? 채팅이 없어. 다들? 야씨 저게 말이 되냐 다들 이러고 있겠지. 저분들 이제 40층 내려오면 그때 봐야겠다 이러면서. 내려갈 수나 있으려나. 난이도 쉬움인데 저것도 못 깨면 사람이 아니지. 어휴 절레. 박종이란 형 우리 쉬움도 못 깨면은 그냥 이 게임을 스팀에서 이런 그래픽으로 된 게임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맞아. 이제 확률이 들어간 게임은 걸러 뛰겠습니다. 걸고 그냥 접어야 돼. 고이 취직하지 벗어요. 그래 난 믿고 있어. 가뿐하게 깰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 우리가 어려움에서 뭘 하다가 쉬움까지 이렇게 기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쉬움부터 하고 위로 올라갔더라면 사람들이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이러는데 어려움부터 내려가니까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건.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인정합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 일단 배고픔 좀 먹고 내려갑시다. 이제 무기만 만들면 그냥 쭉쭉 내려갈게요. 좋아서 강력하고만 속도 올리고 치명타 좀. 그리고 레벨 맞아 레벨을 달성하는데 경험치통도 아 제발 내가 엑스컴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엑스컴도 확률 게임이잖아요. 전 사실 확률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엑스컴이 그건가? 그 애들 막 약간 체스처럼 하는 거? 체스처럼 하는 느낌. 왜냐면 이런 확률 게임은 공략을 한다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빨 지음만 게임은 안 맞아. 나랑 안 맞긴 해. 나랑도 안 맞아. 내가 지금까지 운빨 게임 해가지고
쓸데기 없는 운만 좋고 정작 게임을 깨는 요소는 하나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 막 특수한 거 있잖아. 되게 쓸데없는 그런 이벤트만 생기고. 내가 게임을 클리어하게 도와준 적이 없어. 빨리 얘 죽이고. 제발. 58%라고. 58이다 진짜. 58%. 아까 72%에서도 엄청 막 빛나는 거 보고. 난 그냥 소름이 돋았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아니 무슨 게임이 이러지? 설 내가 솔직히 스카이힐을 원래 안 할라 했거든. 근데 너희 집에서 하면은 다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했단 말이야. 아까 나 혼자서 그냥 신나게 내려올 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거든. 근데 알게 되었어. 왜? 너는 방송을 키면은 징크스가 있는 게 맞아. 나 방송 키면 학연이 못 해지거든. 넌 있어. 넌 확실해. 넌 무조건이야 그냥. 누가 그냥 위에서 조종한다고 생각이 들. 내가 진짜 방송 키면 그 정도면 확률도 나아지고 실력도 로또? 나아지고 정말 모든 게 진짜 나한테 안 좋은 영향만 엄청나게 진짜 옵니다. 내가 사실 그 모두의 마블 있잖아.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 로또 너도 알지? 로또 굿을 뽑는 거. 그 네 개의 굿을 뽑는 거. 일수마다. 내가 오늘 혹시나 해서 이게 뭐야!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숫자 하나가 안 맞아서 다이아를 못 받았어. 천 다이아를. 난 그걸 보고 느꼈어. 약간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준다니까? 내가 함 줄게 해놓고 그냥 흥분감만 고취시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제발. 제발요. 제발. 우리도 배고파 죽겠다고. 음식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닭설탕 먹자. 가자. 역시 설탕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이샷. 몇 회차 때려야 되냐? 하이샷. 놓침. 하자. 하차. 하차라이차. 하. 한 번 더. 차라이. 차. 아니 그걸 때리면. 하자차.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나한테? 너한테 그런 것보다 이 게임한테 뭘 한다고 생각해. 그래? 야 무기 만들고 싶거든? 하나만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제발. 생기겠지? 근데 난 또 무기가 없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원래 그 맛에 하는 거야. 그 재미거든. 그걸 맛이라 할 수 있어? 그런 그게 없잖아. 만약에 이 게임을 하는데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지루하거든? 진짜? 왜냐면 긴장감이 없잖아. 근데 이 패시브가 있음으로써. 아 나 왜 덥지? 너 화나서 그래. 아니야. 열 시켜. 열을 시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 방금 식겁했거든. 당근 없어진 줄 알았어? 나 되게 혹시나 했어. 원래는 저렇게 힐팩도 빨아도 안 돼. 막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거든. 없어질까 봐.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데. 아이씨. 일단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 벌써 70층. 이게 이제 50층쯤 되면 무기가 나올 것 같아. 진짜 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려가면은 좋은 무기들이 금방 쭉쭉쭉쭉 나오긴 해. 그리고 난 단검을 빨리 먹고 싶거든. 나이스. 단검 언제 나오냐? 제발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샷건 치고 싶지 않아요. 맞아. 프린이 자꾸 그런 사람을 보시는데 절대 그런 사람 맞습니다. 뭐라고요? 하이잣. 나 이제 오늘 팀 안 킨다. 하이잣. 솔직히 말해서 나이스.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프레이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건. 맞아, 온라인 추방 해야 돼 이런 날은. 집에서 그냥 하루 푹 쉬고 푹 자도 모자를 판에. 어제 방송 못 하고 그 막 게임 방송 해야 되는데 원래 못 했잖아. 그런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프린이 운이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운을 조금씩만 나눠줬더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 게임에서 뽑기 같은 거에 운 쓰는 그 운 우리한테 조금만 줬어도 게임 좀 더 빠르게 깰 수 있었을 텐데. 너무하네요. 1층 내려가서 컴퓨터 아니 그 1층 엔딩 봐가지고 지하실 열어놓고 이제 지하실 가시면 됩니다. 엔딩을 두 번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엔딩을 보려고. 야 아파. 먹어 대형 실패. 밀크쉐이크. 프린아. 응? 이거 끝나면은 우리 멘탈 정화하러 가면 안 돼? 멘탈 정화 어떤 거? 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우리 정말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바이오하자드5를? 아니 그러면 바이오하자드는 내일 우리 아침에 끝내는 건 어때? 내일 하자고? 안 그러면은 오늘 거기서도 맞힐 것 같아. 네. 바이오하자드도 맞힐 것 같아. 아 이렇게 운 없을 땐 좀 힘내야 돼. 나도 지금 고민. 나도 원래 방송 한번 말리면 엄청 말려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여러분 저 자식이 안 죽는 것만. 근데 그냥 뭐 한다면은 그냥 할 수는 있는데 불안해. 아니 지금 60% 맞냐고 저게. 죄송합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어. 불안해서 뭐야? 불안해서 안 되겠어. 그냥 안전빵으로 나 먹을 거야. 불안해. 슬슬 무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아 무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20이 잔다고? 야 아까 욕심 부리고 때렸으면 우리 100% 죽었어. 안 올라서 우리 죽었어. 아 이쁜 후디 입고 있네. 카와이네. 카와이네. 우리 무기야 만들어 볼게 잠깐만. 잠시만. 괜히 독 이렇게 걸릴 바에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 웍벤치. 웍벤치에서 웍벤치 2레벨을 만들고 짜자잔. 자 무기 카타르 큰 낫 톱날 검 글라이저 못 만드냐? 전장가. 야 이거 만들고 싶어. 골프채. 야 골프채 만들까? 글레이브도 못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거야. 글레이브? 글레이브 한 단계 더 올려야 돼. 올려볼까? 기어. 기어 만들 수 있거든? 깔 거 만들면 되지. 그니까 깔 거. 깔 거 올루. 올루? 야 이거 남자의 무기인데? 남자의 무기야? 속도만 20인데? 속도만 20 올리면 되거든? 11가 필요하거든? 아 그래?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 글레이브가 열려 있을 거야. 글레이브가 여기 있거든? 테이프랑 손도끼. 아 만들 수 있어 이거. 손도끼 만들 수 있어? 손도끼 어디 있어? 재료가 될 거야. 테이프 그럼 두 개 필요하지. 각이다. 오이. 손도끼 만들고 글레이브즈. 아 내일 한국 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나왔다. 아 나왔다. 내려가면 나왔다. 돼. 내려가면 돼 진짜. 나는 이 아이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일단 저거 뭐 필요하냐 너. 힘이랑 힘, 덱스. 덱스가 16. 덱스를 쭉쭉 올리고. 속도 딱 맞췄어. 속도 딱 힘이랑 속도 딱 맞췄거든. 이제 덱스만 레벨을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우리는 이 무기가 절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무기만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깨는 거는 시간 문제야. 제발 그냥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이거 사라지면 내가 그냥 컴퓨터를 끌게. 알았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톱날이 다 닫았어. 90%다. 이거 90%다. 척. 나이스. 강해.
이 정도면 깨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군. 55 턱? 턱?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착착 바뀌어 착착. 진짜 차지가 바뀐다. VIP 키카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찮? 역시 역시 게임에 승리가 가까워지는군. 이제 드디어 속도가 붙었습니다. 어, 다행이다. 그냥 음식이랑 약만 잘 챙기면서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 너도 한방 아닐까? 60. 아유 1.5. 뭐 이 정도? 가볍... 이제 뭐 그 능력만 맞추면 저 돼지도 한 방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그냥 톡 그냥 깔끔하게. 어. 야, 너 배고플 때 버터 먹어본 적 있어? 배고플 때? 어. 어떠냐 그러면? 나 버터 되게 좋아하거든. 어. 어렸을 때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해서 그 뭐라 해야 돼? 약간 소금기 들어간 버터 있거든? 어. 노래가지고. 나도 버터 좋아해. 그거 빵에 발라 먹을 때 있고. 맞아. 어. 그거 먹으면은 되게 막 달잖아.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버터 퍼먹은 적도 있어. 너무 맛있다고. 먹고 싶다. 내가 그 파파이스 알지? 옛날에 파파이스에 비스킷이라고 팔거든? 빵같이 생긴 거? 그러면은 거기 되게 막 맞아. 가염버터 맞아요. 가염버터 됐다. 뭐 올려야 됐었지? 우리 그거 덱스. 덱스 16. 덱스 한번 줘야 돼. 덱스. 나 버터 되게 좋아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당하기 전에 살이 쪘어. 엄마 빨리 좀 때려줬으면 좋았으니까. 오늘 오버워치 못해. 오늘? 왜? 손님 외박이 싫어. 외박이? 우리 언제까지 그분한테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뭔가 강력한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제발. 그건 덱스가 아니라 스피드라는데. 뭐가? 뭐 잘못 올렸니? 뭐래? 속도 올렸는데. 미안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정신이 없군요. 우리가. 제가 멘탈을 놨었나봐요. 이거 이해해줘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멘탈 지금 사실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어, 나 방중을 할까 230분을 구매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도 강한 건 여전해. 괜찮아요. 누나, 우리 누나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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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나가 좀 요염하다. 나 불안감을 느꼈어. 어, 누나한테 좀 맞고 사나봐. 정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어 내가. 제발 40%가 더 들어가겠다. 역시 랜덤! 와 75%가 랜덤! 랜덤 갓게임. 너무 찰진데? 놓쳤다. 아 다행이다. 서로 놓쳤어. 야 근데 슬슬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 그니까 점점 우리의 운이 내가 근래에 운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정확히 예상할게. 44층에서 5층에서 뭔가 되게 길다라고 아름다운 무기가 사라질 것 같은 미의 결정체를 지닌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나도 보였어 방금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 나는 한 34층쯤이거든 지금.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거든.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네 생각은 어때? 나는 34층쯤에 보였어 미래가. 그래? 일단 46층에서 대걸레가 사라졌어. 아주 다행히도. 자 이 친구가 나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해. 내가 이걸 해봤는데 얘는 피를 거의 100을 안 가져가면은 내가 죽을 확률이 어마어마해. 일단 좀 눈높이가 높다. 자 10씩 달지.
피가 아주 쭉쭉 단단 말이야 우리가. 이때 그냥 머리 후려치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이러면은 민첩 정하지. 어. 자 아까 아까 제대로 올렸으면은 어. 지금쯤 크고 아름다운 글레이브의 모든 능력을 쓸 수 있을 텐데 아깝다. 붕대를 빨자. 빨아야 돼. 빨 수 있을 때 빨아야 돼. 위험해. 어? 위험해. 뭐가? 안 빨면 위험해. VIP 키 사라졌어. 안 가면 되지. 어, 안 가면 돼. 어, 어. 뱉은 침이 너무 치명적이었어. 그니까. 웰라님 어서 와요. 중독을 치료하고 소형 응급 도구 3을 더 올려 합니다. 아 좋았어. 나는 배가 고파. 밥을 좀 좋아해. 우리 이거 밥 한 번도 안 만들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이유는 쉬움이어서 그래. 배 앞에 기다시. 근데 쉬운 쉽지만 우리 운이 그만큼 안 좋아. 맞아. 원래는 이렇게까지도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엔 약간 어려움 난이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그냥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봐줬으면 좋겠어. 어, 다른 사람들 난이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안 어렵거든. 터져. 얘가 진보스야. 잘 안 죽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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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친다 내가 보기 이거. 오, 운 좋아. 거의 나왔다. 야, 프리야 진짜 거의 아. 클립에 사라진 줄 알았어. 내가 저걸 봤던 거야, 사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긴 건 똑같았어. 어, 긴 건 똑같았어. 아! 아니, 진짜. 이분이 그냥! 쏙 깨면은, 뭐 할 생각이야, 이 이후엔? 우리 배근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게 좋겠지? 올해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야 그리고 다행이다. 나 저번에 했을 때 글레이브 세 번인가 만들었는데 세 번 다 사라졌거든. 난 이거 어려움 난이도 한 번 깼었거든. 아 어려움이 아니야. 보통으로 깼었을 거야. 어려움이었나? 어려움 여행 깼잖아. 여행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까지 아,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별말씀을 당연히 해야죠. 나 전자계 집 같았지. 그냥 전자 같았어. 전자 누나. 잠깐만, 나 멍 때리다가 우리 어. 피 못 볼 뻔했거든. 우리 안전하게 채우면. 45로 저걸 못 이길까? 안 돼, 안 돼. 자, 지금 봐도 지금 채웠지. 75. 75 채웠지. 어. 피가 몇이 나는지 봐봐. 일단 놓친 봤어. 오! 오! 이러면 뭐? 헛. 와 진짜 운이 없긴 하다. 헛. 75. 여기 75%예요. 헛. 좋았어. 네. 아 잡아줬겠네. 안 돼. 우리 안전방으로 가자. 제발 나 이러다 치명타 쳐서 죽어버리면은 진짜 나 죽어버릴 거야. 85%인데 방금? 진짜. 여기에 확률을 써놓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거든 지금. 그니까 굳이 제발 굳이 53이야. 올라갔죠. 먹어버려. 어 먹어 먹고 무릎 찌르기! 네 이 자식은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무릎 찌르기! 어 낮춰주셔야 합니다. 정강이 찌르기! 정강이 찌르기! 찌르기! 머리 때리기! 좋았어. 28 떴네요. 첫 첫 40이다. 이걸 하드코어라고 생각해봐. 지금 쉬움도 이 정도인데. 어, 쉬움도 40다는데. 됐다. 됐다. 완성됐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뒤졌다 니들은. 야 왼손 무기도 좋은 거 끼면 더 데미지 올라가. 그래? 가타나 글레이브 마체테 끝났다. 뒤졌어 니는. 내가 너희들을 봐줄 것 같아? 니들은 그냥 우리 막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피치피 먹으면서. 그래도 수리는 하자. 나도. 혹시 모르잖아. 맞아.
혹시 내려가다 아 이거 이거 뽑자. 어? 여기 고장나 있네. 벗어진 거네. 야 이, 원래 보통 한 번 어? 어? 우리가 이렇게 음식 없었나? 쌀도 씹고 피도 채우고 이것도 만들고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또 만들고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자. 없어도 아쉽지가 원래 않네. 원래 게임은 물약전자야. 맞아. 차차 블레이드야. 클레이브가 아니라 블레이드야. 차차님 어서와요. 누님! 하잇! 하잇! 와 63! 야 끝났다. 이거는 그냥 75% 또? 이 왔다. 거인도 무섭지 않아. 나올 것이 왔다. 그래도 난 무서워. 하잇! 두 방에 꿇는다. 꿇어라!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짭! 다 서로 놓쳤다. 짭! 야, 한 대도 안 들였어. 봤어? 쭉 내려가자. 고민할 게 없다. 야, 나 방금 크고 안 한다고 생각 아니, 아니, 철종해. 철종해. 아, 나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전나가? 아마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 나는 내려가는 층마다 있었는데 그분이 또 오셨다. 그분이 오셨지만 이 피를 당, 회복한다면 당당하게 피를 빨고 정강에다 그냥 제발요. 나이스. 좋았어. 피를 채웠는데 순식간에 떨어졌어. 자 빨아. 빨아 많이 먹여주자 이제. 빨아 그냥 썩은 거 먹어 인마. 많이 아픈 것 같아. 미안. 썩은 거 먹으면 안 되지. 누나 또 왔어. 약간 매력적, 매혹적이지 않냐? 그니까 대머리긴 하지만 내 쓸개라도 내어줄 거야. 제발요. 75% 쓸개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어? 쓸모 있어. 저기요 피가 없다. 피를 피를 생각 피를 채워야 돼. 피를 채워야 돼. 먹어 순 없다. 걱정하지 마. 우리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잠깐만 방금 몇 달 왔냐 우리? 20? 진짜 20은 단 것 같은데? 나이스. 제발요!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형! 혁조 집에 가고 싶어요. 혁조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나야 그냥 명중 올려버리. 아 강도 올려버리다. 파워로 남단 치명타지. 그냥 치명타 핫! 지명상! 됐다. 지명상! 마무리! 좋습니다. 쎄쎄쎄쎄쎄 강력해. 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내려가. 내려가 당당하게. 쫄보 자신. 할 수 있어. 80인 충분해. 80인 싫어 싫어. 그래도 안전방으로. 아닌가? 너무 쫄본가? 아, 너무 쫄보지. 핫. 너무 쫄보. 야 당당하게 가야 돼. 원래. 핫. 봤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한 층마다 나오네. 하자. 근데 하드코어를 해보면 알아. 좋아요. 자 이게 원래는 자 원래는 위에서 이거를 하면은 미스터 추 아 무슨 그. 무슨 그러더라. 잠깐만 뭔가를 치면 됩니다. 여기 있거 이거 켜도 되냐? 켜져 하면 안 뜨지. 스카이 힐 잠시만요. 스카이 힐 미스터 이거다. 미스터 WGMTHOOH GOOH 자 이게 원래 첫 번째 엔딩을 보는 첫 번째 엔딩을 보는 그 비밀 엔딩을 보는 그 그거예요. 원래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걸 치는 게 첫 번째 약간 실험체 내용 실험체 멋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게 얘기해 줘도 되나 엔딩을?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엔딩 안 말해 줘. 여기 엔딩만 보자. 이제 너가 해. 마무리는 너에게 맡길게. 어려운 부분 없고. 이 부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패턴을 알아셔야 아셔야 돼요. 여기서 괴물이 나타났는데 패턴은 바로 가운데 왼쪽 다시 가운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 대를 이렇게 쭉 찌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왼쪽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 괴물을 죽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죽더라도 계속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패턴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 괴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시크릿 엔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사 양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 올라가면 돼. 아, 이렇게. 아저씨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탈출하는 거지 이제. 싸움을 잘해요 이제. 인간들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카이쉴 시크릿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부터 희망해가지고 쉬움까지 내려왔지만 보신 분들 두 분 구독과 좋아요 들지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